KT 왕세자비의 가족 사진 편집 사건 뉴스가 외신 뉴스에서 지금 식을 줄을 모르고 있는 가운데 해리 왕자와 메건 마클의 왕실 파리가요 또 한 번 눈살을 찌푸리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자 여러분들 메건과 해리 왕자 이번에는 또 어떤 프로젝트로 왕실 파리가 시작된 걸까요? 자 바람 잘 날 없는 영국 왕실 오늘 방송은 타이밍의 규제라고 해야 할지 아니면 우연의 일치라고 해야 할지 요즘 그 어느 때보다 바쁘게 움직이고 있는 메건 마클과 해리 왕자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들 채널 고정하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자 윌리엄 왕자는요 지난 3월 14일 런던에서 다이애나비 추모 기념 25주년을 맞아서 다이애나상 시상식에 참석을 했는데 시상식에서 아주 감동적인 연설을 했죠. 그리고 해리 왕자는 화상으로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메건과 해리 부부는 어머니를 기리는 이 중요한 밤에 그들만을 위한 개인적인 발표를 두 번이나 하는데요. 이것 때문에 또 한 번 영국민뿐만 아니라 다이애나비를 기리는 많은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는 그런 정말 안타까운 소식이 들렸습니다. 자, 최근 메건 마클은 아메리칸 리비에라 오차드라는 이름의 이런 새로운 라이프스타일 브랜드를 출시했다고 하는데요. 이 브랜드는 이 잼과 그 주방용품을 포함해서 그녀의 라이프스타일이 담긴 브랜드라고 하는데 그리고 이 브랜드는요. 넷플릭스의 새로운 요리 프로그램이 함께 진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그 마사 스튜어트라고 하는데 그런 그 라이프스타일 브랜드를 론칭한 것인데요. 문제는 바로 이 브랜드 론칭의 발표 타이밍이었습니다. 다이애나비 25주년 추모식에서 윌리엄 왕자의 이 감동적인 연설 직전에 그리고 다이애나상 시상식과 맞물려서 그 발표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처음에 제가 해리 왕자가 화상으로 이번 시상식에 참여를 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 화면에서 해리 왕자를 보고 사람들이 보고 싶었다 이렇게 말하는 그런 수상자들의 편집된 영상들이 다음날 해리와 메건의 이 브랜드 론칭에 사용이 되었다는 것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왕실을 나간 이 부부가 왕실 칭호를 사용할 때 상업적인 이익을 얻지 않기로 한다라고 한 이 왕실과의 계약을 명백하게 위반한다는 것이었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윌리엄 왕자가요 아직 행사에 참석하는 동안에 해리 왕자와 메건 마클이 함께 운영하는 이 아치웰 재단에서 10만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1억 3천만 원 정도가 되죠. 이 1억 3천만 원을 NAACP의 이 수상자를 발표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니까 25주기를 맞는 상당히 역사 깊은 다이애나비 추모식상에 해리 부부의 이 새로운 브랜드를 동승하려고 했다는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는데요. 리처드 필치 윌리엄이라는 왕실 관계자는 데일리메일즈와의 인터뷰에서 해리 왕자와 메건 마클은 어떠한 일도 우연히 하는 것은 절대 없으면서 그들한테 있어서 이 타이밍은 절대적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다이애나비 추모 25주년 기념식은 그녀를 기리기 위한 시간이죠. 그런데 사실 요즘 케이트 왕세자비의 사진 편집 사건으로 윌리엄 왕자에 대한 여론몰이가 이 대세임을 알아챈 메건 마클과 해리 왕자가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러니까 다이애나비의 추모식도 중요하지만 윌리엄 왕자의 일거수일투족은 미디어에 아주 좋은 먹잇감이 되고 있고 혹시 케이트 왕세자비가 등장하지 않을까 하는 이 대중의 기대감이 최고치에 오르고 있는 이런 시기에 그 관심의 물결을 함께 타려는 이 얄팍한 의도가 너무나도 확연하게 보이지 않았나 하는 저의 아주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제 채널에서 메건 마클과 해리 방송을 하면서 많은 분들이 지적을 하시는 부분이요. 제가 너무 이 부부를 싫어하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들을 하시는데요. 제가 이유 없이 감정적으로 싫어한다기보다는요. 이 부부가 그동안 영국 왕실을 떠난 후 보여왔었던 그동안의 행동들을 자세히 보시면 상당히 이중적이었습니다. 그런 이중적인 모습으로 이 군주제를 아주 비판을 하고 정신건강에 대한 이런 캠페인을 하는 모습에 제가 느꼈던 그런 제 생각을 그대로 전달해 드리고 싶었는데요. 그리고 요즘은 본인들의 이 상업적인 이익을 위해서 아주 전투적으로 왕실 파리를 계속하면서 왕실과 군주제를 아주 꾸준히 비난하고 있다는 거죠.
이번에 윌리엄 왕자가 다이애나비 추모식 연설에 그들의 브랜드를 론칭한다고 발표한 거는요. 이 부부가 왕실의 이름을 아주 전략적으로 이용해서 마케팅을 아주 잘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중대한 시점에 자신들의 브랜드와 제품을 발표함으로써 왕실의 이름과 영향력을 최대한 활용하려는 그런 의도가 보이죠. 그런데 과연 이러한 행동이 현재 케이트 왕세자비가 처한 상황, 그러니까 좀 더 자세히 얘기를 하자면요. 복부 수술 후에 회복 중인 그녀가 사진 편집 후에 그거에 대한 사과를 왕실을 대표해서 해야 했고요. 정작 사진을 찍어준 미래의 왕인 윌리엄 왕자는 이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그리고 심지어는 불륜설까지 제기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말이죠. 이런 상황을 해리 부부가 조금이라도 배려를 했는지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배려는 고사하고 오히려 대중의 관심을 돈을 위해서 자신들한테 돌리려는 이 부부에 대해서 저는 다시 한번 생각하게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해리 왕자와 메건 마크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들 오늘 방송 어떻게 보셨나요? 즐겁게 보셨길 바라고요.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의 응원의 댓글은 저한테 정말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